꽃을 닮아 바다 사람들은 멍게를 수확할 때마다 바다에 꽃이 핀다고 표현한다는데 이 멍게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멍게에는 그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반아줌이라는 무기질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에게 천연 인슐린으로 작용을 해서 당뇨의 개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멍게는 글리코겐 함유량이 많아 맛도 좋다. 멍게 남해안보다는 여기가 온도 차이가 있어서 늦게 끝납니다. 여기가. 오늘 하루 동안 수확한 멍게의 양은 3톤 이상. 배 매달아 작업장으로 운반한다. 5m 길이의 밧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멍게. 작업장으로 옮겨진 멍게는 1차로 기계를 이용해 바닷물로 세척한 후 줄에서 떼어낸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멍게의 선별작업. 속이 덜 염은 멍게와 상품 가치가 있는 멍게를 따로 골라낸다. 이렇게 짰을 때 물이 나와 있는 뒤 싱싱한 멍게예요. 이것이 바로 신선한 멍게? 속을 보면 역시나 알차다. 맛과 영양이 한가득 담겨있는 넘버원 해산물. 주홍빛 싱싱함을 자랑하는 멍게,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방이 향이 딱 감드는 게 이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데 아주 좋아요. 멍게를 아주 즐겨 먹다 보니까 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싱싱한 멍게가 바로 혈당을 낮춘 참외의 비결. 초정이다. 조그만 게. 멍게는 반으로 잘라 살을 빼내서 손질한다. 끓는 물에 멍게와 멍게 껍질을 넣고 육수를 우려낸 다음 각종 채소를 먹기 좋게 잘라 멍게 육수에 넣고 한 번 더 끓여준다. 멍게로 육수를 내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는 전혀 넣지 않아요. 구수한 맛을 내고 싶을 때는요. 돼지감자 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 멍게 육수로 만든 멍게국 완성! 설탕 대신 양파즙을 사용하는 주시자매. 양파하고 양파 껍질까지 같이 우려낸 즙인데요. 달달한 맛이 나서요. 설탕 대신 이렇게 양파즙을 자주 씁니다. 양파즙에는 퀴세틴 성분이 들어있어 피를 맑게 해줘 당뇨 합병증을 막아준다. 양파즙을 넣어 양념을 만든 후 먹기 좋게 자른 멍게와 함께 무쳐내면 새콤달콤한 멍게 무침 완성! 쌈장에 잘게 다진 양송이, 버섯, 양파, 마늘을 넣고 볶은 다음 멍게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짜지 않은 멍게 쌈장 완성! 참외의 혈당을 잡는 한상 차림! 당뇨병 완치를 위해 돼지감자와 멍게 음식으로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는 참외. 정상 혈당을 되찾았지만 당뇨병 퇴치를 위한 참외 노력은 계속된다.